풍류당 AI, 샤방이는 보았습니다. 내 일생에 꼭 해보고 싶은걸. 풍류당에서 가지가지 해본다. 이런 분들이 보라사부에게 판소리, 남도창, 가야금병창, 북춤, 장구가락, 발림춤에 고음과 진도시킴구까지 활수, 목, 금, 토 다양하게 배우면서 재미지게 노는 걸 듣고 보았답니다. 종로 풍류당 와보세요. 흥미로운 이소리길 가무악길에 샤방이도 함께할게요. 꾸미로다는 안 배우고 빗소리도 예, 꾸미로다 배워드릴게요. 오늘 배웁시다. 아따 그놈 무엇이 어렵다고 그냥 풍류당 사람들 다 아는 놈의 꾸미로다를 안 배워서 말이 안 돼. 배웁시다. 매번 음이 나왔을 때 유지되는 음인가 다시 시작되는 음인가 반드시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서 그 음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 호흡의 노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매번 짜증나리만큼 섬세하게 음을 만들으세요. 계속 음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꾸미세요. 꿈을 꾸고 무고 터립. 자, 음이 자지러지게 벽공을 뚫게 천장 닿게 높기만 하다고 음악이 아니에요. 이 낮은 음이 낮으면 쉬울 것 같으죠? 아니에요. 음이 낮아도 가는 길은 다 있어요. 그 가줘야 돼요. 음악을 고음 위주로 지르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지르고 평범한 음에서 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음악이에요. 어떤 음이 주어져도 고음은 막 질러서 화려하게 하면 지금 요새 전부 고음 위주로 가는 거 아시죠? 트로트고 뭐고 소락대기 땡땡 지르고 그냥 음만 높아서 꽥꽥거리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래를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잘합니다. 막 고음만 지르는 게 아니죠. 거기에도 기교가 엄청 많죠. 그렇게 하지만 고음만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음이 특히 좋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지만 저음, 중음 대해서도 얼마든지 음악은 음악일 수 있다. 이건 그 음악의 요소를 다 갖추면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낮은 음에서 음악을 만드세요. 자꾸 꾸미로다 시다 꾸미로다는 반박씩 쭉 이어서 저기 뭐야 네 박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꾸미로다를 붙여서 가야 돼요. 시작. 꾸미로다 두 번을 반복해서 하고 거기서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로다 강조죠. 똑같은 어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인 거예요. 꿈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꿈 같다 이 말이죠. 정말 꿈이구나 그 말을 꾸미로다 두 번 한 거예요.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그렇죠? 목을 긴장을 하면서 조금은 바쁘게 음을 쓸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느린 박이라도 우리 식임은 굉장히 목을 바삐 움직여주는 거죠. 그 음을 여러 음들을 막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꾸미로다 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그렇지 너도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이니 또 꿈이요
꿈보다 개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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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바쁘게 쓰세요. 꿈에 꿈에 한 박자이긴 해. 하지만 그 한 박자 내에서 음을 세 개를 무려 꾸려가야 돼. 꿈에 꿈에 그쵸?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잘한다. 꿈에 죽어가는 인생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부질없다. 깨어두은 꿈 어가 아니고 깨려 하고 금을 한 번 더 찍어줘. 깨려 어어어어시다. 깨려 깨려 어 깨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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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찍어. 아, 어, 어, 어. 그렇게 해야 그게 식임이 되는 거야. 깨려온 깨려온 그렇지. 그러니까 장단은 심플하게 천천히 느긋느긋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데 목은 무지 바빠. 목이 바빠야지. 목은 부지런히 막 그 바쁘지. 그래야지 똑같이 장단하고 따라가면서 깨려는 꿈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어? 하나씩 뚜벅뚜벅 목도 똑같이 깨려는 꿈 이러면 안 되지. 그 목은 바빠야지. 응? 그래야지 목은 부지럽다. 시작. 부지럽다. 깨려운 뜨거운 꿈. 깨려운 꿈. 깨려운 시작. 음을 잘 잡아서 그 두 음을 이어주는 거야. 깨려 깨려 뜨거운 꿈 뜨거운 꿈. 그거를 이제 낫으로 개개의 그 음 하나하나씩은 잘했어. 근데 이제 붙여서 하는 게 이제 문제지. 깨려 뜨거운 꿈 맛이다. 거봐, 거봐. 그렇게 하니까 바로 뭉개지잖아. 음을 바쁘게 써야 되는데 깨려는 꿈 그 음에서 더 올라가서 다시 음을 만들지를 못하고 그 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목을 편하게 쉽게만 하지 말고 목을 하나하나 박자마다 목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서 쓴다 생각을 해야 돼. 깨려는 뜨거운 꿈 시작. 깨려는 꿈을 꾸어 시작. 그러니까 꿈을 시작. 자, 노노노노. 한번 음을 내면 그 음을 계속 유지해서 그냥 밑으로 음을 듣지 말고 다시 만들어야 돼. 식임을 할 때는. 꿈모까지 가지. 꿈모 해면 을을 하면 안 되지. 또 있잖아 뒤에 을.
고놈이 있는 거야. 그것을 다시 붙이는 거야. 꿈을 해야 식임이 되지. 꿈을 하머리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넋두리지 노래가 아니야. 소리가 아니고 음악이 아니야. 비음악이야. 뭐야 넋두리.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못 죽겠네. 나 뭐 어떡해. 이 소리라고. 그건 뭐야 자연 발생적인 그냥 신음이고 우리 몸에 어떤 사인이야 사인. 그렇지? 음악이 아니야. 음악은 뭐야? 음을 매번 음을 만들어야 돼. 꿈을 꾸고시다. 꿈을 꾸고 무엇 무엇 터리 터리. 다시 할게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하시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그것도 속도 여러분 꿈속이 꿈속이요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그러니까 음이 다 있잖아. 너도 나도 꿈속이요.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끼니 도꿈이요. 꿈끼니 도꿈이요. 잘 만들었어요. 개인 꿈도 꿈이로다. 개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 생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부질없다. 깨려운 꿈 거기 관여 깨려 소음을 놓으세요. 깨려 깨려 그건 버려버리고 누군 꿈 누군 꿈. 그렇죠. 매번 숨을 다시 쉬어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깨려는 꿈이 아니에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니까. 깨려 누군 꿈 깨려 누군 꿈을 꾸고 꿈을 꾸고 무엇더리 아이고 대보 아
성화가 났네. 아시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올려가려고 자꾸 이렇게 거기서 밀어붙여. 꿈 깨기니 또 꿈이요. 시작. 꿈 깨기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살고 시작.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얼씨구 꿈에 죽어 가는 이긴 생.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장담도 안 맞고 꿈을 꾸어 무엇터리 되니까 도전기를 조금은 해야 되겠죠. 아주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